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인근에 위치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화이트톤으로 전체 리모델링된 20평형의 3경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충주시 연수동 위치 좋은 곳의 코너 대지 63평 건물 61평 매매가 3억 1,000만원의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된 곳이 총 660세대의 호암동 3경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서북쪽엔 호암지, 서남쪽엔 호암택지가 위치하는데요. 둘 다 도보로 5분 거리네요. 아파트의 바깥 현관문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보여지는 내부 모습이고요. 정남향의 거실이고요.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쪽의 모습이고요. 주방의 모습이고요. 남향의 큰 방 모습이고요. 북향의 작은 방 모습이고요. 욕실, 화장실 모습이고요. 남쪽 앞베란다 모습이고요. 북쪽 뒷베란다의 동쪽 모습이고요. 북쪽 뒷베란다의 서쪽 모습입니다. 여기는 10개 동에 총 66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충주시 호암동 3경아파트입니다. 준공 33년차의 구축아파트라서 외형이 번듯하지는 못한데 최근 330여 세대 이상이 매매되면서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산뜻하게 마친 세대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의 고급자재로 완벽하게 전체 리모델링된 20평형 임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아파트는 예성여중 예성여고 충주구가 도보 5분 거리, 또한 도심 속 호소공원인 호암지와 신택지상권인 호암택지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장점을 지닌 곳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외부 모습 말고 다음 영상인 내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월세 임대 구하시는 분은 고려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왼쪽에 커다란 신발장이 설치된 현관을 지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서 내부를 둘러보는 중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이보리 색깔이 가미되어 흰색 톤으로 전체 리모델링된 내부가 나름 고급스러워 보이시죠? 주인분께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꼼꼼히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시고요. 정남향의 커다란 투명창을 통해 햇볕은 하루 왼종일 원없이 들어올 듯 합니다. 20평의 아파트치고는 앞베란다가 상당히 넓죠. 이 아파트는 5층 중에 5층인데요.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다행히도 그리 높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방 중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는 큰 방이고요. 창 밖에는 앞베란다가 있는 겁니다. 큰 방 역시 커다란 채광창을 통해 하루 왼종일 햇볕이 쏟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작은 방과 큰 방 사이에 욕실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역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샤방샤방하죠. 제가 직업상 요 아파트의 리모델링된 수많은 집들을 가봤는데 특히 요 욕실을 비롯하여 이렇게 정성 들여 리모델링된 집은 요 집이 처음이네요. 여기는 북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창이 나 있는 작은 방이고요. 창 밖에는 뒷베란다가 있는 겁니다. 주방 앞의 공간이 냉장고와 식탁이 설치되면 좀 좁은 감은 있겠으나 주방 역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설비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네요. 이 아파트의 취사와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보일러는 당연히 이번에 새로 개비한 신상인 겁니다. 이 뒷베란다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과 세탁실을 겸한 공간인데요. 세탁기의 경우 아쉽게도 냉수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내부가 완벽하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올 리모델링된 이 아파트. 임대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젊은 남녀 커플에 추천드립니다. 산책하기 좋은 호수공원 호암지와 쇼핑하기 좋은 호암택지에 근접한 올 리모델링된 아파트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공동주택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임대입니다. 아파트의 이름은 세경아파트이고요. 준공은 1988년도 준공이네요. 수재지는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해 있고요. 공급 면적은 66제곱미터 20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56.88제곱미터 17평이네요. 총 10개 동 중에 2동이고요. 총 5개층 중에 5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2개, 욕실 하나 구조이고요.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하여 남향 되겠네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대이고요. 관리비는 월 3-4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상태는 최고급 자재로 전체 리모델링된 아파트이고요. 입주는 언제라도 가능하시네요.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되겠습니다. 1988년에 준공된 33년차 구축 아파트로서 아파트의 외형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으나 호암지와 호암 택지에 근접한 장점이 있고 특히 최고급 자재로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